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바로, 경성주악이에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겠다.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왔습니다. 지금 밤인데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맨날 밤에 늦게 먹는 거를 보여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저께 사왔는데 오늘 먹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맛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무슨 맛인지를 안 적어주셔서. 이렇게 사왔거든요. 경성주악. 세화연이라는 곳에서 사왔어요. 세화연, 아이고, 안 보이네. 보이죠? 세화연이라는 곳에서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블루베리가, 블루베리? 라즈베리? 그게 들어간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질긴 건가? 며칠 있어서 질긴 건가? 하나라도 그때 바로 좀 먹어볼 걸.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살짝 질긴 맛이 있고, 달달하고, 아무것도 없고, 살짝 관절을 아프고, 그래도 맛있다. 씹을수록 이게 단맛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느낌? 다음 거 먹어볼게요. 안 돼. 곰팡이 폈어. 딸기만. 바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왜안 해줘? 이건 안 먹고. 다른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 이틀 지났다고 못 먹어? 이렇게 단 건데? 이건 초코체리. 그냥 도넛처럼 생겼죠. 그래서 먹어볼게요. 아마도 찔겨진 거는 며칠 있어서 찔겨진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다음에 사자마자 바로 한번더 먹어보고 싶다. 너무 아쉽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도 회식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근데 초코가 너무 조금 들어있지 않아요?
뭐 그렇어요. 맛있어. 용이 인사해 주세요. 넘어가게. 이번에 기본이다. 맛있다. 기본 맛, 기본 맛을 제일 먼저 먹었어야 됐는데 하나하나 까서 확인하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제일 기대되는 거 약과 맛, 기본 맛. 힘들어. 약과 맛, 기본 맛.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기본맛부터 먹을게요. 이거 봐, 눌러붙었어. 기본맛이 조금 더 바삭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약과 경성주악 먹어볼게요. 짜잔. 달달한 냄새나. 이렇게 먹어야 되나? 뭐 처음에 씹을 때 약과가 너무 입춘장을 아프게 한다. 딱딱해서. 그래도 맛있네요. 경성주악 처음 먹어봤는데 제대로 된 바로 먹는 경성주악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원래 조금 질긴가요?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달달한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 용량이 없어서 다급하게 인사합니다.